야, 홍콩발레가 여기도 있네. 허클베리가 있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새콤달콤한 이 맛 한번 즐겨보겠어요. 진짜 많아. 와, 주스가 많이 나온다. 와. 허클베리가 블루베리 많이 나온다. 아마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 깜짝이야. 맞다. 와. 한 입에 다 털어놔. 아 이걸 다? 먹어, 먹어, 먹어. 어떻게 이걸 다? 와, 많이 땄네. 야미 먹어. 맛있어. 허클베리를 따고 있습니다. 고매. 자, 맛보세요. 네, 산행 중에 목이 마르면은 목을 축일 수 있는 허클베리. 저도 한번 먹어야지. 진짜 감사합니다. 야, 새콤달콤하다. 저희는 2마일 이상을 걸어 올라서 로스트 레이크에 도착했습니다. 일명 잃어버린 호수랍니다. 인디안 아저씨 등 뒤에 나비가 붙었습니다. 디모털 레보다 적어 이게. 당연히 적지. 로스트 레이크. 하긴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 산속에 있다는 거. 한여름을 맞아서 로스 레이크를 찾아서 피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담고 있어요. 빅풋. 아, 맞아. 자이언트 빅풋.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네. 참 그래도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있다는 건 참 또 근데 깨끗하잖아. 그럼 한번 앉아볼까? 허클베리 따먹은 손 그래서 시치하지. 물이 막다. 진짜 맛있다. 3.2마일 호수 둘레길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피스풀하다. 피타그라퍼 사진 찍는 분들을 이 스팟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물이 잔잔할 때 저 앞에 마운트 후드가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는 눈산이 호수물에 투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뷰를 잡고 싶어요. 와. 별로 안 크다 그죠? 와. 이거래. Come on, buddy, bring it here. Come on over. Come on, bring it. Is that enough? Should we keep hiking? 참 한적하고 고즈넉한 장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고 싶어요. 참 천혜의 장소다. 천혜.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거? 솜털 보송보송한 분홍꽃. 참 이쁘다. 저 뭐 도령룡이라고 해야 되나? 리절드. 부어를 잡아먹으려고 그런가 플레이를 하는가 잘 모르겠다. 떡봉김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 있죠. 그러고 보니 여기가 점심 먹기에 참 좋은 장소로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른 점심을 이곳에서 먹고 싶습니다. You know, what kind of college could he even teach you? I mean, I did a lot. So he would be the guy that would come film it. That's what he would just do. And you got some beef. You got some hops. You got some what? The hops. Hops. I got my kick at the hunch. So, he never got back to us. 역시 물기름 한 장 없고. 오늘 또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밥을 먹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너무 좋다. 깨끗하고 바람 한 장 없고. 먼지 안 들었고. 햇빛도 많아. 어, 다 오네. 세 마리 오네. 근데 친하게 소개하고. 저분들은 물 위에서 그러니까 배를 호수에 배를 띄워서 선텐을 하고 우리는 그늘 자라서 밥을 먹습니다. 사람은 다 취미가 틀려. 취향이 햇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그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장소가 있을 줄이야 꿈엔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지. 이상하게 어떻게 확 도망가요? 잠자리가 지금 도망가면 되나?
옛날부터 잠자리 잡기가 제일 힘들더라고, 나비하고. 금방 왔다, 금방 사라져버려. 저 봐라, 여기 이제. 이거 한번 죽여야겠다, 이거. 도령묘. 호수가 건너편에 오니까 진짜 한적하니 좋다. 여기 완전히 우리들의 그 명당 자리다. 우리들을 위한 명당 자리. 참. 가만있어, 도령룡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있고. 근데 왜 가까이 안 오고 저리 멀리 가지? 잡아먹을까봐. 여기까지는 사람들 안 오잖아. 그 대신 눈산 뷰는 없어. 이야. 진짜 깨끗하다. 참. 아. 자리 좀 찍어주세요. 그냥 그, 평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우리? 그 대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기분이네. 나는 엎져 있고. 엎져 있다고 그래야 돼. 엎어져 있고. 자빠져 있어. 자빠져 있어. 아, 참. 이쪽으로 오네. 응? 얘네들은 세 마리 이쪽으로 날아 보고 있어요. 네 마리.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다녀. 구정물 일어나. 와, 도롱뇽이가 진짜 많다. 와, 발이 시원하다. 와, 참. 아, 우리 산행하다 이런 맛도 있어야지. 네, 이런데 미끄러지 없나? 미꾸라지는 탁한 데가 있고 이런 데는 없어. 와, 진짜 도롱뇽 많네. 거기 걸으니까 저기 투영된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요? 아이고. 자. 그렇지, 자. 미안해요. 와. 놀래가지고. 물으니까 다. 아이고 귀여워. 나도. 나도 아이고 귀여워. 자, 잠수 1보전 오케이, 잠수했습니다. 또. 잘 잡지 나. 형님이 내한테 계속 한 마리 잡아서 이쪽으로 올려놨어요. 오. 아이고 다이빙했다. 오, 도망가는 것 봐라. 손인가 발인가 보리면은 하나 없어. 외팔이네, 외팔이? 어, 왜 그걸 다시 꺼내? 이 사람은 일로 올라 그랬어. 미안해요. 어, 잠자리 왔다. 잠자리. 잠자리 찍기가 제일로 힘들더라니까.
허클베리 마운틴 추리야. 617. 호수 둘레길 추리이 너무 밋밋하여 PCT 정션하는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어요. 아, 추리를 걷다 보니 주변에 허클베리가 많습니다. 높이가 알맞게 딱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와, 좋다. 산행하는데 지장을 처리합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와. 매년 이맘때 즐길 수 있는 허클베리. 아, 제철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 같기도 하고. 아, 맛있습니다. 제가 방금 딴 겁니다. 와. 이제 다시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마일을 걷는 동안 발의 피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수물에 발을 담궈서 피로를 덜어주고 있어요. 로스 레이크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왜 그 많은 이름 중에 잃어버린 호수 로스 레이크 되었을까? 로컬 인디언들은 이 아름다운 호수를 마운트 후두 산의 심장이라고 믿었답니다. 하트. 그런데 백인들이 동부에서 이쪽 서쪽 오레곤으로 이주해온 뒤로 이 아름다운 호수에 관한 소식을 들었겠죠. 대략 1859년경 백인들이 포틀랜드로 이주해온 뒤로 그 당시 오레곤에는 변변한 신문 같은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일간지는 없었고 주간지나 월간 잡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한 편집장이 부하 직원에게 이 아름다운 호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럼 함 가서 취재해와 하고 부탁했겠죠. 부하 직원은 이 후드리버 쪽으로 와서 이 아름다운 호수를 찾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깔렸고 인터넷까지 있어서 길을 찾는데 쉽겠지만 160여 년 전 그 당시 차는 없고 말을 타고서 깊은 산중에 자리한 호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호수를 찾아서 사진을 찍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던 모양입니다. 답답한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도대체 그 호수 이름이 뭐야? 당연히 호수 이름도 모르지요 하고 대답했겠죠. Lost again? 그럼 Lost Lake라고 하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꾼 KT였어요.